자, 순차 이온화 에너지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.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얘들 띄어낼 때 들어가는 에너지죠. 전자 하나씩 띄어내는데 차례차례 하나하나씩 띄어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가 분석을 할때 갑자기 에너지가 점프하는 구간이 있어요. 갑자기 에너지가 확 커지는 경우. 이거는 이제 이 껍질 하나가 제거되는 경우라고 보면 돼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자, 원자핵이 있고 여기에 껍질이 두개 있다고 생각해 보죠. 그럼 여기 전자도 꽉차 있고, 우선 1조 원소부터 하면 전자가 하나 있어요. 그럼 이 녀석을 하나 띄어냈어요. 띄어내는데 에너지 2원이 들었어요. 그 다음 얘가 띄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됩니까? 이제 이 껍질이 제거되니까 이 안쪽이죠. 그럼 원자핵과 굉장히 가까워요. 그래서 이 녀석을 띄어내려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에너지가 확 많이 들고. 그 다음에 E3, E4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데, 커지는 이유는 알죠? 왜냐하면 여기들도 전자들이 있어요. 그럼 이 전자들 간에 반발력이 있단 말이야. 에이, 전자를 왜 이렇게 그렸어? 동그라미로 그릴게요. 동그라미. 반발력이 있으면 얘들이, 아, 저리 가, 저리 가 하고 있는데 하나 띄어냈어. 얘들이 미는 애들이니까 하나 띄어냈는데, 이제 전자가 하나 줄었죠? 또 띄어내려고 하면 원래 있던 애가 미는 게 빠졌기 때문에 이걸 띄어내는데 힘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럼 두개 빠졌으면 전자가 밀어내는 게또 빠졌기 때문에, 두 개만큼이 빠졌기 때문에 얘를 띄어내려면 더 많이 힘이 들어가고. 그래서 순차적으로는 에너지, 이온화 에너지는 다 증가, 띄어낼수록 증가하는데 갑자기 확 커지는 거는 껍질 하나가 제거됐다. 2조 원소는 여기예요. 전자 하나 띄어냈고, 그러면 하나 띄어냈으면 얘 없어졌으면 얘네들 반발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얘를 띄어내는 거는, 처음에 얘 띄어내는 건얘 반발력 때문에 조금 적었지만, 그 다음에 얘 띄어낼 때는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. 근데 두개 띄어난 다음에 껍질이 없어졌죠?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걸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확 커진다는 얘기예요. 3조 원소, 13조 원소는 전자가 3개입니다. 하나 띄어내고보다 두개 띄어냈을 때, 첫 번째 띄어내고 두 번째 띄어냈을 땐 얘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 반발력이 줄어서 얘 띄어내는데 에너지가 조금 더 들고요. 그 다음에 얘 남았을 때 띄어내는 거 들었다가 에너지가 좀더 커졌다가, 그 다음에 갑자기 껍질이 없어지고 안에 있는 거 뜯어내려는 게 에너지가 확 커지는 거죠. 아시겠죠?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서 얘가 몇쪽 원소인지를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. 자,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기말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내용도 잘 정리하고요. 여러분들 시험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. 선생님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.